오늘은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저녁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다행히 이 비는 어린이날인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이 30에서 80mm 정도인데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남 내륙 지역은 최고 4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통영 등 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을 기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이 21도, 밀양과 거제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0도, 양산과 김해는 22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 새벽에는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이후 주말까지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모두 기상상황 좋은 편입니다.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